아, 역시 가을은 가을이네요. 졸라고독하구만. 자, 오늘은요, 사무실에 짱 박혀서 코피를 질질 흘리면서 가을이 오는 줄도 모르는 분들을 대신하여 제가 대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와, 지금 낙엽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요. 한 요번쯤이면 나뭇잎 다 떨어지겠는데요?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요, 저희 동네에서 가장 멋진 자전거 길인데요. 양 옆에 나무들은 전부 벚꽃나무입니다. 지금 가을의 향취가 물씬 풍기지 않습니까? 정말 멋집니다. 아이구야! 자, 가을을 대표하는 버들강아지입니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마치 송충이 같죠? 와, 저기 잉어. 와, 한 8자는 되는 것 같은데? 어, 대박. 와, 여기 풍경 너무 멋지죠? 지금부터 자전거 하이웨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신나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와, 흩날리는 흰머리를 보십시오. 대박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람 매섭게 부는데? 동네가 전부 꽃밭이구만. 와, 진짜 예쁘죠? 와, 여기 대박인데요? 와, 저는 지금 꽃밭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곳은 갈대밭입니다. 끝없이 펼쳐져 있죠? 대박입니다! 정말. 여기 잉어들 사람들한테 길들여져가지고 사람들 보면 막 쫓아당겨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슈! 슈! 일로 다 모이죠? 먹이 주는 줄 알고. 와, 이놈들 빵 보소? 대박인데?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저 따라오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먹어라, 먹어라. 뻥이지, 아무것도 없지.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가까운 성내천에서 가을을 즐겨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총알처럼 지나가는 이 짧은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끽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다른 동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